안녕하세요. 아직 온다. 원인이 완전 스토리인데 읽어줄게요. 여기까지 다 읽어줄게요. 여기까지. 함께. 읽어줄게요. 빌린가 앞티 오피아 사람. 하도 인전? 8장 이 말이 떠나세요. 한천여가 빌림에게 말했어요. 내가 가르쳐 주는 곳으로 가세요. 빌림은 천사가 말해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었는데 넓고 넓은 들판이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어떻게 여기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빌립은 말했어요. 그때 빌립은 한 사람을 오는 것을 보았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었는데 몇 번 걸렸어요. 근데 끝까지 다 보셨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빌립이 물었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누가 이 말씀을 이미들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말했어요. 당신이 좀 도와주실래요? 네, 제가 도와드리죠. 빌림이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도와드리라고 저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말하는지 가르쳐주었어요. 빌리는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어요. 에티오피아 관리가 빌림에게 말했어요. 빌림은 정말 기뻤어요.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왜 여기에 보내셨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에티오피아 관리는 먼 고향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했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싫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울은 예수님이 죽으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죽는 사람을 따라야 해.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괴롭힐 억을 난리였어요. 어느 날 사울은 다마스쿠스까지 갔어요. 그거는 멀리 떨어진
도시였지만 사원은 그곳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붙잡아서 끝도 오고 싶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히면 더 이상 예수님이 되지 않겠지? 사원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마스쿠스로 가까이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서 비쳤어요. 해비보다 더 밝은 빛이었어요. 사울은 땅에 엎드렸어요. 사울아, 나를 괴롭히지 마라. 누군가 사울에게 말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였어요. 누군가 내려 사울이 물었어요. 사울은 무서워서 지금까지 하늘에서 자기의 말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나는 내가 미워하는 예수님이란다.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나를 따른 거라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 것도요. 사회는 살아 있는 동안 늘 예수님이 따라가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또 읽어줄게요. 감옥에서 노래한 바울과 실라.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는 세상에서 여러 곳을 다니며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했어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 넣었어요. 그 사람들은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맞고 때린 후 감옥에 가두었어요. 사람들은 감옥에서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날 밤 밤은 깊이 갔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 노래하며 기도했어요.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 끝자락의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갑자기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감옥에 감옥의 문이 부서져 모든 열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 버럭스가 것을 났어요. 재수가 없었지만 간수는 그 별명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순간 자기 죽어버렸고 했어요. 안돼, 바울이 소리쳤어요.
다 여기 있었어요. 이긴 순간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간수는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도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싶어요. 간수가 말했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었어요. 간수의 가족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를 했어요. 간수가 온 가족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정말 기뻤어요. 네, 갈게요. 남은 게 별로 없네요. 용감한 도우미 파울, 사도행전 27장.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쩔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바람이 사납게 불어 배가 금방이라도 지지부려고 해요. 비가 사람들 위로 상종 없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엄청난 폭풍이 가운데 있었어요. 얘다가 모두 죽겠어. 아니에요. 우린 죽지 않아요. 바울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주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도와주실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바울은 용감하게 전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폭풍우가 더 심해져서 배가 바다에 가라앉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람들까지 배처럼 빠지게 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뻐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까요. 사람들은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용감하게 어려움을 이겨냈으니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셔서 바울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된 것을 기뻐했어요. 또 읽어줄게요. 오네시모를 위한 편지. 빌레몬서. 오네시모는 도망갔어요. 오네모는 빌레몬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러나 오네시모는 예전 빌레몬 에게서 도망쳤어요. 오네시모는 지금껏 도시를 도망치는 중이에요. 저기에서 힘들게 일하시기는 빌리몬의 물건을 도 갖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발이 보내셨어요. 오스네시모를 만나게 하셨어요. 바울은 오스네시모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제 오스네시모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오늘 시몬은 빌립몬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모세존은 빌립몬이 자기 대답하는 바라게 되었어요. 모세시오는 빌립몬이 자기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세면 위안 편지를 써주었어요. 빌립에게 모세이라는 이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네. 모세이라는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네. 그 친구들은 자네 결에서 또 다시 할수 있도록 데려가 주겠니? 좋겠나? 모세이만 오는 바울을 가진 것을 가진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모세이 오는 바울이 도와주어서 싶었어요. 모세미오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도와주었으니깐요. 그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빌림보서 푸비니서. 어린애 빌림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울이 돕기 위해 에바 브로드 도가 온 거예요. 끙끙. 에바 브로드 도는 하나님의 사랑 바울과 교회를 열심히 돕다가 그만 병이 났어요. 바울도 많이 걱정했어요. 그렇지만 교회 친구들이 모두 베레보다가 건강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돌봐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바로디도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다시 베림보의 교회로 돌아가는 바울의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빌립보에 사는 교회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편지는 빌립보 친구들을 사랑해 감사하는 바울의 마음을 담겨 있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썼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들에게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이 멀리멀리 전해요. 디모데전서, 디도서. 바울은 세상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유 없는 바울을 감옥에 가두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더 감옥에서 나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세상 여러 나라를 다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또한 틈틈이 교회를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느 날 바울은 예배소에 사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어요.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좋은 목사님이 되려고 편지를 했어요.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도에게도 편지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라고 편지를 했어요. 예수님을 전한 베드로의 편지. 근데 진짜 조그마한데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두 개의 편지를 썼어요. 첫 번째 편지는 소아시의 검찰에 꽂혀 사는 교회 친구들에게 편지를 했지요. 예수님은 더 사랑하고 친구들을 더 사랑하고 샀어요. 안에서 교회는 편지 첫 번째 두 사이좋게 지내라고 썼어요. 거짓말로 가르치는 거짓 선생님에게 속지 말라고 썼어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바울은 다시 로마의 감옥 갇혔어요. 바울은 디메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던 자기의 마음을 모두 담았어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썼어요.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만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요한이 쓴 사랑의 편지. 요한 3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요한도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교회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과 친구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싶었어요. 전도하는 사람들도 잘 도와주려고 썼어요. 담보섬에 있던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한계시록. 요한은 보채파서 반모라는 섬으로 끌려갔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 사람들 때문에 감옥에 대신해서 반모라는 섬을 가게 되었어요. 반모섬에서
믿는 기도하며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꽃처럼 빛났어요. 목소리는 흐르는 물 같았어요. 얼굴은 눈부신 해 같았어요. 잘 알고 사랑하도록 교회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라.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어디든 천국으로 인도하는 주님이라고 편지를 썼어요. 요한이 하늘나라를 보았어요. 밤보섬에 요한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늘나라를 보았어요. 보석처럼 빛난 하나님께서 무지개 빛으로 둘러싸인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들의 전력 있는 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펼쳐주신 책을 보고 요한은 그것을 모두 글로 적었어요. 요한이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궁전을 보았어요. 그곳은 예수님의 책에 이름을 적힌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늘나라의 궁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요한이 본 것을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열려줬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해줬어요. 행복한 예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도 아름다운 하늘의 나라를 생각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요. 끝이네요. 우리는 원톱 스토리 신약을 다 끝까지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